온 국민이 알다시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날입니다. 자, 오늘 제64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는요, 많은 유족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배우 김혜수 씨가요, 6.25 유족을 대신해서 편지를 낭독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고 성복한 전사자님의 아내 김채희 할머니께서 계십니다. 할머니께 이곳 서울 현충원은 할아버지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듣고 계실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할머니를 대신해 오랜 그리움만큼이나 간절한 소망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이재명 차장, 지금까지 네. 현충일 추념식에서 많은 배우들이 헌시를 낭독을 주로 했었는데 김혜수 씨는 이례적으로 편지, 그러니까 할머님의 편지를 그렇습니다. 낭독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그 편지 쓰신 할머니는 김차희 할머니라고요. 네. 우리 나이로 93입니다. 네. 근데 1950년에, 50년 8월 10일에 바로 남편 성복한 일병이 학도병으로 입대를 해서 두 달 뒤인 1950년 10월 13일 날 백천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그분을 그리면서 한 70년간 이제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인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네. 저한테 가장 와닿았던 대목은 뭐 가끔 원망스럽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는데 남편을 위해 한 게 없어서 원망할 수도 없다 이런 네. 이제 문구도 있었고요. 마지막 소망이 있다면 당신의 유해가 발굴돼서 국립묘지 함께 묻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이제 현장에 있던 사람들 가슴이 먹먹했고 지금 화면을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눈물을 훔치는 그런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은 지금 실시간으로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추념식 행사 현장에 있던 유족들과 집에서 방송을 보시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분을 함께 또 들어보시죠. 당신의 흔적을 찾으려 국립묘지에 갈 때마다 회색 비석들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가 국립묘지에 구경하러 간다는 말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게 남겨진 것은 젊은 시절 당신의 증명사진 하나뿐인데 그 사진을 품고 가면 고순이 훌쩍 넘은 내 모습 보고 당신이 놀라지 않을까 걱정되지만 난 아직도 당신을 만날 날만을 기다립니다. 자, 추념식 행사가 열린 이 국립현충원에 있는 묘비 얘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음각으로 이렇게 새겨진 전사자들의 이름이 시간이 흐르면서 바람에 그리고 빗물에 점점점 깎여서 지워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될 정도로 깎여나갔다라고 하는데 아, 그만큼 세월이 많이 지났다도 되지만 아, 그 깎여나간 이름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정말 아플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더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현충원이 문을 연 게 1955년입니다. 그리고 비석들이 세워진 것도 1955년부터예요. 그런데 이 음각으로, 그러니까 이 파는 것은 비바람에 시달리면 지워지기 마련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글씨는 여기에 먹물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먹물은 쉽게 지워집니다. 그렇죠.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 전사한 분들을 찾아서 오는 유족들이 쉽게 찾아가지 못한다. 이런 사연을 아주 지금 감동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비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족이라 하더라도 표시가 정확하게 나 있지 않으면 찾기가 힘들겠죠. 워낙 네. 비석이 똑같이 일렬로 쭉 서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그 3-4년 전에 왔던 할머니가 동생의 묘비를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그 아주 애잔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이것을 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고요. 네. 저는 이 김혜수 씨 편지 읽는 영상 오늘 아침에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참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를 생각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추념사를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네.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국립현충원이 넓이가 축구장의 200배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치되어 있는 누워계신 분들의 가장 많은 숫자가 6.25 전쟁 때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네. 나라를 위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돌아가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을 축하 세웠습니다. 네. 네. 이분은 북한 정권의 수립에 굉장히 공로한 분이에요. 독립유공자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애국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다라면서 상식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이 보수와 진보 또 이념의 대결 분열을 자꾸 대통령 스스로가 야기시키고 있는 것 아닌지 오늘 참 답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석 얘기하다가 지금 좀 방향이 샜는데요. 자, 방향이 누구... 샜지만 아주 중요한 얘기 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이 김원봉 열사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진보 보수 갈등에 지금 큰 시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언론 보도가 일제히 오늘 오후에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일 저희가 뉴스탑10에서 이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준비된 이야기를 좀 더 소화하도록 해야 될 텐데요. 자, 점점 희미해지는 현충원 묘비의 이름들,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겠죠. 저 이름을 그러면 다시 새기는 작업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묘비 자체를 아예 바꾸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아. 그냥 그 머물러 덧칠하는 게 아니라 아예 바꾸면 네. 좋겠는데 지금 이제 그 서울 현충원을 관리하는 건 현충원에서 하는 거지만 서울 현충원 자체는 국방부 소속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또 그 현충원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텐데 거기에서 없다 보니까 실제 지금 덧칠 작업을 하는 것도 국방부나 현충원 예산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동작구에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그냥 그걸 그 먹을 덧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네. 국방부 현충원이 너무 묘비 관리에 소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자, 지난 4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초청해서 오찬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유족들로부터 쓴소리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6.25 전쟁에 대한 북한의 사과는 받아내야 한다. 6.25 전쟁 전사자의 아들께서 직접 대통령에게 이 쓴소리를 했고요. 그리고 또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북방 한계선을 지키다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도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사과를 받아내야 진정한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에 너무 많이 공감이 되고 천안한 연평도 폭격 같은 경우도 사과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유족들의 이야기는 기자들에게 브리핑이 되지 않고 내용이 빠져서 또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핵심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김성택 씨라는 6.25 전쟁 전사자의 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한 것만 브리핑에 나와 있었는데 실제로는 대통령의 면전에서 아주 쓴소리를 했어요. 6.25, 천안함, 서해교전, 연평해전 등을 쭉 열거하면서 전쟁과 테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게는 사과를 받아야만 진정한 화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브리핑에 이런 내용은 전혀 담겨있지가 않아요. 아하. 이것이 과연 국민과 소통입니까? 저는 소통은 진실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 측에서는 이 제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다 브리핑할 수는 없다라고 또다시 해명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현충일과 같은 국가기념일에 국경일에 태극기를 개양해야 하는 거 기억하시죠? 순국선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뜻을 알리기 위한 행동인데 안타깝게도 최근 아파트나 주택가에서 태극기를 점점 보기가 힘들어진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과거 이런 현충을 되면 아버지와 형과 함께 이렇게 플라스틱 봉 빼서 무궁화 이렇게 공 달아갖고 끈으로 묶어서 대문 우체통 옆에 이렇게 걸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들이 그런 국기 개양하는 그 봉이 많이 없다. 이거를 근데 뭐 조례를 바꾼다고요? 어떤 예용입니까?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주택 건설 규정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그 각 세대마다 국기봉장체 난간에 설치에 대해 한다라고 이제 규정을 바꾸겠다는 거죠. 아, 의무사항으로? 예, 예. 현재는 뭐 의무사항이 좀, 아,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고, 아하. 설치하게 이제 권고한다라는 거. 권고한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현충일에 아파트 벽 한쪽이 전부 다 태극기로 가득 달려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뉴스탑10 10번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